다음은 variable, expression, statement예요. 첫 번째 섹션은 value와 data type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보고 같이 보시죠. 이렇게 이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만큼이에요. print type에서 얘의 type이 무엇인지 보자는 겁니다.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의 type을 보겠다는 거죠. 이만큼.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17의 type이 무엇인지, 그리고 3.2라고 하는 그의 type. 이번에는 숫자인데 이렇게 더블 쿼트로 인용 부호로 찍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만큼만 출력을 해서 보시면은 결과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string str 그리고 inter float str str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똑같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용 부호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스트링은 캐릭터들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문자들입니다. 문자들로 본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타입에서 요만큼 보시면 출력하면은 이번에는 인용 부호가 hot, 싱글 쿼트, 더블 쿼트, 더블 쓰리 쿼트, 더블 싱글 쿼트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싱글 쓰리 더블 쿼트와 쓰리 싱글 쿼트입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다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스트링 속에 이렇게 더블 코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함됐잖아요. 그리고 싱글 코트도 포함됐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스트링을 이렇게 싱글 쓰리 코트나 더블 쓰리 코트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더블로 쓰는 것보다 싱글이 낫겠죠. 안에 있는 더블과 연결되니까. 그죠? 그리고 더블 쓰리 코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줄을 바꿔서 표현하더라도 그대로 표현이 돼요. 만약에 싱글 커트면 어떻게 되나요? 메시지, 프린트 메시지가 어디 있나요? 없네. 자, 프린트 메시지 있고, 그리고 비슷하게 하나 더 출력을 해보죠. 비슷한 형태로 이번에는 메시지 2. 메시지 2이고, 얘는 이렇게 하나의 싱글 더블 커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에러가 뜨죠. 그죠? 그러니까 싱글 더블 쿼트는 하나만, 더블 쿼트 하나만 쓸 때는 이렇게 줄 바꿈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뭐 이거 출력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수 있겠죠. 다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의 얘네들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클래스가 뭔지 그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요 부분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42000인데 여기는 콤마가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 어떻게 출력되는지 같이 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42000 나왔는데 두 번째는 42와 0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중간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컴퓨터는 42가 있고 그리고 000이 있고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콤마는 이두 개를 구분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00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420 이렇게 출력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뭔지,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밸류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챕터 2입니다. 챕터 2이고, 밸류 데이터 타입인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is a, category예요. category of, some data. 예, some data. sequence or series of data라고 그럴까요? some data. 예,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 이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것들은 우리가 integer라고 표현해요. 정수라고 한국어로 표현하죠. integer는 int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죠? 얘네들은 1도 integer에 속하고, 2도 integer에 속하고, 3도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1.2, 혹은 2.3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롯이라고 표현합니다. 플롯. 그렇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플롯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로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게 문자열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 헬로우라는 글자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헬로우라는 단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 부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혹은 hot 인용 부호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네들은 뭐냐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링은 문자들, 알파벳 혹은 뭐 특수기호, 문자들이
하나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원래 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STR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은 1, 2, 3, 1.2, 2.3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value라고 표현해요. value. 이거. value is from a class. a class. 어느 하나의 value. a value라고 그럴까요? a value. 하나의 value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2라고 하는 하나의 밸류는 인트라는 클래스에서 나오고 3이라고 하는 하나의 밸류도 인트라는 클래스에서 나오고 2.3도 플롯에서 나오고 모든 밸류는 다 그것이 속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펑션도 펑션 클래스에서 나와요. 펑션 is from 펑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나오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is from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나와요. 클래스 클래스 그죠?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밸류이고 펑션도 그 자체의 밸류이고 모든 것은 다 밸류입니다. 모든 것은 밸류이고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속한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밸류와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다른 말로 클래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우리가 봤던 인티저라든가 혹은 플롯이라든가 STR이라든가 이러한 데이터 타입 is 데이터 타입 아라고 그럴까요? 아, 클래스즈. 클래스들의 types. 자, 여기에 value와 데이터 타입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